최근에 금리의 추이가 시장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급의 움직임도 활발한데요.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금융, 증권, 보험 섹터에서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험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이미연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최근에 보험주도 이 금융주들 중에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배경이 뭘까요? 일단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가장 좀 이제 민감하게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금융주가 금리에는 좀 민감하기는 하지만 보험업종이 좀 이제 특별히 더 민감한 이유는 일단 은행보다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이 더 쌉니다. 사실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한 0.4배 정도 이제 부여를 받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생명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싼 종목이 0.1배 수준까지도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금리가 오른다라고 했었을 때 조금 더 이제 탄력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이 어느 쪽이냐라고 했었을 때 증권업종이 좀더 이제 보험업종이 생명보험업종이 조금 더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금리랑 좀더 이제 연동이 되는 그림이 나오는 게 왜냐하면은 생명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판매했었던 고금리 확정형 부채들로부터 이제 발생하는 2차 역마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제 금리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했을 때 역마진이 좀 축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기대감이 좀 이제 반영이 되었었고요. 실제로 주가랑 국고채 10년물 금리하고 같이 좀 이제 코럴레이션을 놓고 보시면은 한 93% 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최근에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이제 그 주가 상승세가 가팔랐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금리보다는 보험료 인상하고 같이 좀 이제 연계해서 보셔야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실손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요율 인상이 굉장히 이제 제한적이었지만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보험 갱신입니다. 사실 보험료를 연초에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그좀 반영이 실적에 되려면은 이게 보험료 갱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올해 전체 이제 실손보험 중에서 저희가 이제 그걸 이제 그좀 가입 주기별로 좀 나눠서 봐요. 예를 들면 뭐 1년물, 3년물, 5년물 해서 갱신 주기를 나눠서 보는데 올해에 3년물 갱신물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2009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 1년물 상품들하고 5년물 상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좀 이제 절판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좀 이제 많이 팔았었던 물량들이 올해 갱신이 좀 이제 몰렸다. 12년 차가 됐으니까 좀 몰렸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시겠는데요. 그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좀 손해율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 자체는 보험주는 참 역사적인 저점에 있는 대표적인 섹터잖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정상화를 기대해 볼 시점이 됐을까요? 네, 사실 지금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 2010년 이후로 좀 이제 저금리가 고착화되면서 2,500여 개 이제 종목들이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곡소리가 났었던 종목이 이제 결국엔 다 생명보험 업종에 몰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사실 그 생명보험 업종이 가장 주가에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이슈가 되었었던 게 결국에 제도 개선입니다. 규제가 새로 이제 도입이 되는 부분인데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KIS라던가 뭐 IFRS 17이라던가 이런 이제 규제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이제 존속에 대해서까지도 좀 이제 시장에서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더 이제 우려가 해소됐다. 이런 국면으로 이제 지금 좀 접근을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사실 금리 상승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 업종에게는 무조건 호재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지금 손해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보험료 인상률 자체가 제한적이었지만 어쨌든 갱신이 된다라는 거는 그동안에 이제 안 좋았었던 부분들이 좀더 이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0.3배, 뭐 지금 손해보험은 0.4배고요. 생명보험이 0.33배인데 이 정도 주가 수준이면 사실 그동안 이제 뭐 보험업종이 안 갔으니까 앞으로도 안갈 거다. 이런 컨셉보다는 너무 싸니까 이제는 정말 사야 할 이유를 좀 모색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꼭 양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생명보험 쪽과 손해보험 쪽, 금리 상승에 그럼 더 수혜를 받는 쪽은 굳이 따지자면 어느 쪽일까요? 생명보험 네, 쪽일까요? 아무래도 생명보험이 좀더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뭐그 이유가 좀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고금리 확정형 부채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IMF 터지고 나서 시장 금리가 막
15% 막 20% 이렇게 올랐었을 네. 때 그 생보사들이 팔았었던 상품이 평생 죽을 때까지 8%로 고정금리로 이제 그 보험금을 드릴게요. 이렇게 팔았었던 상품들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워낙 금리가 높았었기 때문에 뭐 8%라고 하면은 보험사들이 이득을 남길 수 있었지만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실제로 그 보험사들이 운용하면서 버는 수익이 지금 3%대로 줄었거든요. 근데 지금 고객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금리는 한 4.5%예요. 네. 근데 이러한 상품이 생명보험사들한테 익스포저가 굉장히 많습니다. 손보사들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생명보험이 그동안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좀 많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좀 실적까지도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접어드는 거네요. 네, 지금 뭐 올해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작년보다 나쁠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게 아직 어닝 시즌이 다 끝나질 네.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실적 리비전이 다 끝나고 나면은 숫자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방향성 자체는 작년보다는 올라가는 그림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지금 장기 위험 손해율 상승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기점으로 이미 그 둔화세에 접어들었고 더불어서 뭐 지금 보험료 인상분이 반영이 되는 부분 또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생각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좀 이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면서 건강 관리에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동안 좀 손해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었었던 뭐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환 이런 네. 쪽에서 지금 청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손해율 측면에서는 좀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올라가는 폭은 분명 있기는 하겠지만 그 속도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다. 이 정도로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네. 지금 사업 비율 측면에서도 보험사들이 그동안에 이제 GA 채널이라고 하는 전속 설계사들 중심으로 좀 이제 판매를 많이 했어요. 이쪽에는 아무래도 그 인센티브성 이제 수수료가 많이 나가는데 네. 올해부터는 이 GA들이 아니라 FP들 중심으로 사업을 이제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좀 이제 비용 효율성을 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네. 작년보다는 조금 이제 개선되는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쪽도 최대 50% 갱신을 한다는 예고가 있었는데 네. 이게 어쨌든 보험사 쪽에서는 호재 아닐까요? 굉장한 호재입니다. 네. 네. 사실 이게 올해 한 50% 정도 갱신이 되고요. 내년에 또 이제 일부 갱신이 됩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이제 5년물 상품에 갱신이 또 몰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계속 좀 이제 놓고 보시면은 나쁘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 업종에서 최선호주를 골라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업종 탑픽으로는 생명보험은 제가 삼성생명 그리고 관심주로 한화생명 이렇게 두 군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손해보험 업종에서는 지금 메리츠화재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생명보험하고 그런 손해보험 중에서 어디를 더 선호하는지가 네.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금리 상승 사이클에서는 당연히 이제 생명보험이 더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삼성생명하고 한화생명의 차이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사실 금리에 좀 더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하는 회사는 한화생명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좀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인식이 있기는 한데 사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주가 하락폭이 좀 상대적으로 적었었던 이유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주가 하단을 좀 지지해줬었던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금리가 오를 때에는 주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이제 컨셉으로들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요. 사실상 지금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제 뭐 보험 상품의 뭐 펀더멘털이라던가 뭐 퀄리티라던가 이런 게 저는 사실 지금 한화생명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한화생명이 좀 더 이제 빠르게 오르는 국면이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삼성생명도 같이 상승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삼성생명, 하나생명 그리고 손해보험 쪽에서는 메리츠화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보험업종 이제 금리 상승기와 맞물려서 실적 상승, 주가 상승까지도 꾀할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주목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미연 연구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